자,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보다 더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332불인데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테더에서 2천만 개 상당의 USDT가 추가로 발행됐기 때문이죠. 자, 이 테더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추가로 들어왔음을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 관련된 파생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테더를 통해서 돈을 투입을 한다. 이 자금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펌핑 할수 있게 될까요? 이 새로운 자금들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될지 혹은 이미 흘러 들어왔는지 많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대한민국 아직도 시끌시끌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이 빗썸에 803억 원의 세금 폭탄을 던졌습니다. 엄청나죠? 국세청이 빗썸 내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 소득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소에 원천 징수를 부과한 것이라 보고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빗썸 측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대응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런 움직임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이번 과세는 빗썸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까지 확대가 될수 있고 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이용자 거래까지 대상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미디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들은 다 울상이죠.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세금 때문에 거래소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니네 잘 나간다며 그럼 세금 좀 내야지 하면서 말 그대로 조금도 아니고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803억 원. 이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 완전 양아치 아닙니까, 이거? 빗썸이나 다른 거래소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뜯기게 되면은 그것을 메꾸려고 화살이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이 투자자들에게 돌아오겠죠. 거래 수수료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거래소 자체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던져가지고 저 자금을 마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빗썸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세청을 상대로 어느 정도 싸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 재밌죠? 사기라고 욕할 때는 언제고. 자, 그다음에 일본 금융청이 지난 27일 일본 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ETF를 출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암호화폐 투자는 투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비탈릭의 조언을 받는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젝트인 오미세고가 무려 34개월 만에 처음으로 메인넷상에서 거래를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제한된 기능 몇 부분만 수행이 가능하며 아직도 이 메인넷에 관련해가지고는 갈 길이 멀다라고 하네요. 자, 제가 어제 전달해드린 소식 중에 하나,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9만 개 이더리움을 자신의 게임을 위해서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시장 영향은 없었습니다. 9만 개 던져졌는데 말짱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 러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스테이블코인 테스트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이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현실 자산에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하고요. 루블화 스테이블코인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러시아 중앙은행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정부가 관여하지 않은 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적인 암호화폐 자금에 반대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확실히 루블화를 지키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견제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온 소식대로 러시아와는 반대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이 수탁 업무, 거래 업무,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합법화 시켜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에서 암호화폐 붐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유럽의 행보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OKX 중국계 대형 거래소죠. 거래소의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옵션과 선물의 도입은 무형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파생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좋다, 싫다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리브라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브라는 본부를 스위스에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스위스의 대통령이 최근에 리브라를 두고 한마디 했는데요. 리브라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리브라를 지원하는 바스켓 통화 중앙은행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변화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를 들은 제네바 소재 리브라 협회 관계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믿었던 스위스마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리브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개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마크 저커버그는 준비하시고 쏘세요가 아니라 2020년이 되면은 그들의 결정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최근 암호화폐 판매 업체인 에스팍스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미국 SE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암호화폐 증권 여부에 하위 테스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위 테스트는 정말 오래된 테스트죠. 이 구시대 유물적인 테스트를 21세기에 나온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어불성설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얘네들도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재미있는 미국 소식 몇 가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 미국의 재무장관 스티븐 무누친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달러, 현금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자금 세탁에 역시 사용이 되지 않는다. 이 굉장히 뻔뻔하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비트코인이 스위스 비밀 계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두꺼우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미국 달러 현금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다라고 이 사람들도 미국 시민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재, 붕어, 뭐 개미, 땅강아지, 콩벌레 이런 정도로 시민들을 보고 있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리듬 트레이더가 게시한 트윗입니다. 이제 올해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였었죠.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허상이라 불리기도 했었던 이 마법의 인터넷 돈이 이제는 금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상승만 하자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암호화폐 쪽으로 좀 흘러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좀 유해졌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가 최근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내가 이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의 비트코인을 투매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이 업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이야, 이 개소리도 참 감질만 나게 하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는 이 SB 빼고는 전부 다 사기다. 뭐 감옥 가야 된다. 비트코인을 멸망시키고 암호화폐를 없앨 것이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이 업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투매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불현듯 스쳐 지나간 생각이 마치 영화의 그한 캐릭터처럼 다중인격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인격 중에 하나가 사토시였다. 그러면 충격적이겠죠. 자, 물론 1월 1일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가짜 사토시고요.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전혀 소유하게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인데요. 이 반감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만 달러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필브입니다. 지난 9월 말에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만 달러에 근접한 후 6,000달러 초반대까지, 6,000달러 초반은 채굴자의 바닥 가격, 마지노선 가격인데요. 여기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한 이 저명하다라고 표현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 분석가 필브는 이 비트코인이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강세라면서 2020년 5월 반감기 무렵까지 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40% 상승해야 되는데요. 이 기자분께서 바쁘셨는지 트윗은 엉뚱한 거를 올려놓으셨습니다. 2018년도 9월 18일 이 트윗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맞는 트윗이 있는지 이 필보필보 홈페이지 이 트위터 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언제 남긴 트윗인지 모르겠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 반감기 전까지 비트코인이 다시 만 달러 갈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하락형 쐐기상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맥디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자, 3일 차트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8,000불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물론 그 후에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상단에서 맞고 떨어질 것인지는 봐야 될것 같지만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윌리 우는 최근에 또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장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다. 하락이 아니라,
다음 불장을 위해서 축적하는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내가 잠시 쉬고 있는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떡상열차 지금 열심히 연료를 충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거래소별 롱숏 포지션을 확인해 보면요. 비트파이낸스 89%,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고, 비트맥스는 50% 롱 포지션, 그리고 바이낸스는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롱이 우세한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비트코인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해 줄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는 또 재밌는 이야기 또한 가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위키피디아 아시죠? 온라인 전자사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 사이트에서 2010년에 비트코인에 관한 페이지를 삭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이 스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웃기는 것은 그들은 지금 비트코인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비트코인 세상. 언젠가는 전 세계 모든 업체 및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인정하게 될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모아본 이 소식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마무리가 될 때까지 재생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저도 계속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